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산 느타리 버섯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작은 야산에 이렇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칡을 이렇게 캤어요. 칡을 캐서 지금 드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놨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종균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종균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금강원에 가면 칡 자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종균을 지금 넣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이 나무에서 느타리 버섯을 많이 채취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하얀 곰팡이가 있죠. 예, 느타리 버섯 그 종균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느타리 버섯이 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칡 자고 남은 여기에다가 종균을 넣고요. 또 여기에다가 칡 뿌리에다가 종균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 종균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주에 가면 철물점에 팔더라고요. 한 병에 3,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두 병을 구입했고요. 이한 병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기하고 여기하고요. 칡 뿌리에는 종균이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릴은 뭐 제가 이렇게 말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구멍 뚫는 거는 이렇게 드릴 가지고 이렇게 떨궈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칡 뿌리가 조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안 말랐거든요. 그래서 종균은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넣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이 톱밥으로 방금 구멍 뚫으면 톱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균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몇 개월 지나면요, 이 부분이 곰팡이로 이렇게 싹 뒤덮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 느타리 버섯이 나와요. 칡 느타리가 다른 느타리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고요. 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종균을 넣고요. 자연한테 그냥 몇개 두시면 됩니다. 뭐물줄 필요도 없고요. 비 오면 젖을 거고요. 자연히. 지금 여기는 반엄지예요. 반엄지. 지금 햇빛이 잠깐 들어오지만 봄이면 이제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잎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위에, 저기는 이제, 종균을 잘게 부숴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고, 짜고 나면 그 찌꺼기로 이렇게 위에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균을 이렇게 다 데워 갑니다. 자연한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어요. 뭐 도시 베란다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칡 뿌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종균을 넣고 이렇게 다져주시면 이렇게 넣고 입구만 이렇게 살짝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종균 넣기가 조금 그렇지만 천천히 하시면 뭐다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요. 봄바람인가 봅니다. 바람이 불어서 잠시 넘어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바람도 저를 안 도와주네요. 어째. 조금만 잠잠하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게 샘을 내는지. 바람이 이제 한 개만요만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마친 다음에 촬영 마치고요. 조금 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지금 한 60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하늘 날씨에 나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뭐 동생들과 나눔도 하고요. 또 뭐 뒷집, 앞집, 옆집 이렇게 나눔도 하고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기둥에다가 세워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균은 조금 잘게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포자가 잘 퍼져요. 그러면 이 한 병만 해도 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종균은 놔두면 종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쓴 거는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병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느타리 버섯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나무에다가 종균을 넣으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게 부쉈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요. 너타리 버섯은 뭐 시장에 가도 가격이 저렴하고 팔잖아요. 근데 그 맛하고는 틀려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 주먹 짚어지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이 나머지 직접 찌꺼기로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엽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그늘이 되고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지그시 일단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나머지 종균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렇게 나무 주변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종균 포자가 이렇게 붙어요. 이런 데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러면 이래서 이제 칡으로 나머지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사사살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시고 살짝 지그시 발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끝이에요. 10분도 안 걸리죠? 10분도 안 걸리고 나중에 너타리 버섯을 감당 못할 정도로 넣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너타리 버섯을 손쉽게 산에서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낙엽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칡뿌리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 몇 개월만 이렇게 지나면요 비도 오고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느타리 버섯이 엄청 나옵니다. 솔직히 혼자서는 다 먹지는 못해요.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마치고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예,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에다가 이렇게 종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